저는 경기침체가 이번에는 얕게 올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서 위쪽으로 좀 더 바라볼 수 있고. 한국 증시에 미국 증시에 어떻게 지금 상황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3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네. 미국 시장은 우리보다 일단 상승폭도 더 반등폭도 더 큽니다. 지금 나스닥이 지난 7월에 13% 정도 올랐죠. 그리고 지금 이제 8월에 추가 연속해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다들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S&P 500 먼저 좀 보실 건데요. 네. S&P 500에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십니다. 주봉을 보는데 우리가 그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추세라는 걸 보면은 올라갈 때는 보면은 이제 하단에 이렇게 추세를 긋고 내려갈 때는 이제 상단을 긋는 건데 매물대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원래 상단을 긋는 거예요. 네, 상단을 긋는데 요 네. 상단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상단 하락 추세잖아요. 네네. 하락 추세의 그 상단 부분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4,200포인트인데 공교롭게 지금 미국 월가의 그 시장을 약세로 보는 약세론자들 있잖아요. 네. 약세로 보는 측에서는 네. 이번에 2022년 하반기에 미국 시장의 S&P 500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도 그 고점은 4,200포인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네. 이제 이 4,200포인트를 돌파하면은 이게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200포인트를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사실 4,200포인트라는 게 뭐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이제 낙폭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4,210포인트입니다. 넘어섰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도 고민이 많고요. 미국 시장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돌파 후 반락했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선으로 그어놓은 거를 평행으로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평행을 그리면 얘를 이제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냥 갈 거냐? 그렇죠. 이거는 좀 어렵다고 다시 보는 거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끝나면 저는 그러면 뭐 그냥 여기 다시. 원위치. 네, 원위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뭐, 경기 침체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 있지만, 저도 거기에 반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경기 둔화의 지표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맨 처음에 1월에 하락한 거는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반영했잖아요. 네. 지금 금리 10년 만에 90순위 2.7%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금리는 반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우려 얘기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보다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 얘기로 인해서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CPI가 그렇게 고공권으로 갔던 거, 9.1%까지 갔던 거는 공급망의 문제가 이제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전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해소되면은 일단 두 가지의 그동안의 시장에서 악재였던 것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반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는 시장에 이제 돈이 얼마큼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 가고 더 나아가서는 시스템 위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만약에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시장에 우리가 강가했던 건 뭐냐면 시장에 돈이 회수되지는 않았어요. 시장은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돈을 넣으면은 시장은 상승하고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네. 그 돈을 빼면은 다시 이제 쪼그라들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향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일시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종료된다.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요. 그런데 그 시장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힘차게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뭐 가능성이 지금 뭐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1번과 같은 이런 유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거죠. 올라가서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발락을 합니다. 다시. 왜냐면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요 N자요. 이런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요렇게도 갈 수, 이렇게, 이런 용도 나와요. 이런 용도. 그래서 요거는 가능성이 지금 올 가을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시장을 좀 약하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얘를 지금 돌파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다시 갔다가 반등을 하는, 왜냐면 다시 기대감이 있으니까 반등할 거 아니에요. 쳐다가... 네, 다시 밀릴 거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움직일, 지금 S&P 500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똑같아요. 나스닥도 가보면요. 나스닥 똑같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네. 지금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S&P 50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 4번처럼 얘가 이렇게 돌파했다가 이 아래에서 눌림목을 보이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진다 다시. 네.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이 더 있다. 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지금 계속 팔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팔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지금 중간에 보여드렸던 요런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들은 아직 팔 시기는 아니죠. 아직 팔 시기는 아니고 이제 어떻든 손실을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 이익을 극대화시키든지 조금 더 기다려서 매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일단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한번 반등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CPI 발표 나왔죠. 어제 지금 8.7% 예상했는데 8.67% 예상 시장 컨센서스였어요. 네. 근데 8.5% 나왔고요. 전년 동월 대비. 예, 그리고 코 CPI가 6.1% 예상했는데 5.9% 나왔죠. 그래서 시장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서 미국 시장이 2%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 지표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 자체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반등을 중계한 이유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요번에 그 CPI 발표의 내용들을 안에 보면은 코오일이라고 얘기하는, 피오오일이라고 하는 오일하고 개솔린하고 여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거비에서는 많이 올라있습니다. 아직도. 그쪽이 올라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안 떨어졌는데 지금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더 떨어질 것이다. 9월 13일날 발표될 8월 거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했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9월 13일 날 발표해요. 그리고 9월 20일, 21일이 FOMC 회의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그 사이에 없어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 하고 그렇죠. 경기 지표 나오는 거 이런 것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서 위쪽으로 좀 더 바라볼 수 있고 네. 이게 세게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종목별 차별화가 되면서 종목 장세는 강하게 갈 수 있다. 이게 현재의 시황입니다. 그럼 만약 9월 13일 CPI가 또 떨어져요, 여기서. 예, 예.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예. 어떻게 할 걸 보세요? 금리 인상의 폭을 지금 예상대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은 네. 75bp 올렸지 않습니까? 네, 네. 향후에 뭐 75bp 또는 50bp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100bp 올려야 되고 75bp를 세번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시장의 예방주사를 계속 놔주는 거죠. 시장에다가 만약에 시장에 계속 25bp, 50bp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네. 75bp, 100bp 하면은 시장을 충격받거든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 부분, 좀 딴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경기 침체 부분이나 시스템 위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채권 가격으로부터 위험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투자의 구루들이나 석학들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 위치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경고를 계속 해주면서 준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거기 시장에 대해서 일단 이제 조심하라고. 시장이 너무 또 막 가버리면 그들도 이거 난처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CPI가 둔화될 거라는 것은 이제 PC가 먼저 둔화됐기 때문에 PC는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PC가 줄어드는 얘기는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CPI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둔화될 거예요. 그래서 CPI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연준은 지금 빠른 행보로 지금 긴축을 하는 것들을 조금 느슨하게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이제 50bp 한번 더 하고 25bp, 25bp 해가지고 한 3.5%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수준에서는 그렇다고 이게 막 올라갔다고 갑자기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막 줄이고 네.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예상하는 수준까지는 그냥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 9월에 있잖아요. 네. 지금 오늘 8월 11일이죠. 네. 그럼 한 달 후에 다 있잖아요. 네. 한 달이라는 기간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기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종목별로 많이 빠진 놈은 올라오고 올라온 놈은 세워놓고 또 이슈가 있으면 지금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요즘에 그 이슈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되고 그런 시장이 네. 이제 앞으로 한 한 달 동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시장이 지금 잠시만요. 우리 시장 가기 전에 예. 지금 이제 그러면 부장님 보시는 건 이게 1번, 예. 2번, 예. 3번, 4번 정도 시나리오가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부장님은 이 2, 3번에 예, 조금 포커스를 두는 거죠. 예, 네, 4번에 포커스를 안 두는 이유는 뭐죠? 4번이 이제 확률이 예. 낮다는 거잖아요. 부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요. 지금 당장 저렇게 안 갈 거다. 가더라도 연말이나 내년에 저런 모양이 나타나지 지금은 아닐 거다라는 왜요, 게. 왜요?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지만 침체 지표로 지금 나오면서 확실하게 꺾어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도 그렇고 소비 지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확연하게 꺾여가지고 막 충격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의미 없는 얘기긴 하지만 미국이 강력한 긴축을 하고 나서 경기 침체는 리세션은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나오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 했으니까 연말이나 뭐 내년쯤에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뭐 저만이 아니고 약세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세 쪽 얘기를 더 많이 들으세요. 네. 그분들이 더 거기에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더 공부도 많이 했고 이론이 더 저보다 탄탄하겠죠. 근데 네. 그런 그분들 역시도 내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8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저렇게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일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저는 경기 침체가 이번에는 얕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시스템 위기까지 가지 않는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저는 지금의 현상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해요. 네.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텐트럼이 일어나고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비정상의 정상이라 하면 뭐냐면 한 단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부분이요. 사실 제가 자주 얘기해서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일단 GDP 성장률 있잖아요. 지금 연속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9 나왔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GDP 성장률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저기 1970년 이때부터 시작을 해보면 GDP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중간에 뭐 이런 건 있었겠지만 계속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성장이라는 말을 계속 했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GDP 성장이라는 게 총 생산 얘기하잖아요. 총 생산이 전년비 뭐 또는 전월비 이게 증가하려면은 그러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면서 그러면서 전부 다 그 숫자 자체가 더 커져야 되거든요. 증가율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100에서 12 가면 10% 가는 건데 이게 1000이 돼서 12 가면은 1%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 계속 줄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생기면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2 갔다. 플러스 36 갔다가. 그래서 뭐 플러스 6.9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정, 이게. 그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 이 GDP 성장률이 이렇게 가는 게 계속해서 그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정상으로 생긴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GDP 성장률도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으로 와야 됩니다. 그 또 한 가지 비정상이 뭐냐면은 이게 생기면서 이때 최초 2008년도에도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그때 금융권에 돈이 있었고 요번에 돈을 한 거는 개인들한테 직접 이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풍부한 돈들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소비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단의 공급망의 이제 교란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잖아요. 성장이 계속해서 하향하는데 물가 계속 오른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서로 상충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풀어줌으로써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9%까지 지금 올라간 거단 말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CPI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 대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얘도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 성향을 따라서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요. 네.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와 그리고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비정상이니까 이것도 정상으로 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도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었는데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물가도 비정상으로 가는 게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고 물가가 비정상으로 가니까 또 비정상으로 하나가 더 있었죠.
금리를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물가가 정상으로 회귀하면 금리도 정상으로 다시 회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얘기할 건데, 그렇죠. 옛날처럼 제로금리로 가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막 1%대 물가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판단해 봤을 때는, 요번에 3.5%까지 많이 올린다. 지난 2019년도에 2.75%까지 올렸었어요. 그랬다가 그 근처에서 2%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팬데믹 맞으면서 제로금리 맞은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3.5%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 흐름으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2%에서 3% 요 사이에서 멈춰서 성장도 그 수준 그리고 물가도 그 수준 금리도 그 수준이라는 적정한 대역에 들어올 건데 적정한 대역에 들어오면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골디락스 국면이다. 안정적으로 됐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물가라는 거는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지만 물가가 일정 수준의 2% 3%에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죠. 성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시장은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올라갈 개연성이 아주 높아지거든요. 일단 올라가는 건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수준까지 내려오는 정도에서 저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생각하는 아주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한 시스템 위기. 이렇게까지는 요번에 가질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돼야죠. 네. 이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또 안 되겠죠. 요즘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이에 뭐 팬데믹과 맞먹는 뭐 질병이 생긴다든지 전쟁이 뭐 요즘 핵전쟁이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분석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새로운 판. 예,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기면은 그런 불확실성을 미리 감안하면서 이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숫자를 얘기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이 흐름으로 갔을 때 새로운 아주 중대한 악재가 없다라면 이렇게 될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국 증시로 좀 가볼까요? 자, 미국 증시는 참 좀 답답한 면은 우리 시장을 보면 답답한 면은 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미국에 요번에 나스닥이 1월부터 이렇게 쭉 빠지면서 이렇게 쭉 빠지면서 미국의 뭐 엔비디아, 뭐 애플, 테슬라 뭐 이런 거 다 빠졌잖아요. 그런 거 빠지면서 제가 이렇게 딱 느낌에 우리 시장도 같이 빠졌는데 내가 지금 현재 현금으로 내가 다시 먼저 반등을 노리고 산다면 미국 시장이 더 좋은 거예요. 아, 지금은? 안타깝지만 네. 미국 시장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종목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낙폭이 컸습니다. 미국에 뭐 애플은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빠졌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이 반등할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 사야 돼, 현대차 사야 돼, 뭐 대형주로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소위 빅테크들은요 40% 50% 빠졌어요. 낙폭이 더 큰, 더 훌륭한 기업들인데 낙폭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매력적인 거죠. 첫 번째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은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먼저 빠져요. 그리고 악재가 해소되면서 반등을 줘야 되는데. 미국이 안정적으로 반등하는 걸 보고 뒤따라갑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훨씬 더 좋고, 네. 미국이 먼저 올라온 거예요. 네. 이거랑 이제 우리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럼 우리 시장을 보면은, 네. 이게 우리 시장이 코스피거든요? 아까 미국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요,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어디까지 지금 가 있냐면요, 6월 첫째 주에 있는 구간을 넘어선 거예요. 제가 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미국은 1월에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4월에 많이 빠졌고, 6월에 많이 빠졌어요. 이 6월에 첫째 주에 있었던 고점 있잖아요. 네. 이걸 넘어섰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게 나스닥만 그런 게 아니에요. S&P 500도 여기를 지금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넘어섰어요. 네. 이거 똑같이 우리나라로 가볼게요. 예, 우리나라 코스피로 가볼게요. 코스피 일봉을 보면 6월에 첫째 주가 어디냐? 2650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높네요. 예, 예. 여기에요, 여기. 우리는 지금 이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한 거예요,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약했냐? 처음에는 환율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직도 1300원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7월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8월 들면서 외국인들이 비차입 프로그램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오른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환율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볼게요. 얘가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6월이 여기입니다. 아까 그랑 비슷하죠. 6만 8천. 삼성전자가 네. 반등 처음에 저점은 찍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못 가고 밑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시가총액 1위, 2위, 3위에 있는 네. 3위잖아요. SK하이닉스가. 이런 게 여기에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얘는 두고서 이걸 얘만 우리 시장이 이걸 돌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얘네들이 못 가니까 얘는 못 갔는데, 그런데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거기 근처 가 있거든요. 이게 6월이에요. 아까 코스피보다 낫죠. 코스피보다는 조금 가깝죠. 네, 조금 가깝죠. 이게 좀 네. 가 있죠. 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조금 다른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여하튼 간에 다시 코스피 지수로 가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키 맞추기를 한다면 여기 가 있어야 돼요. 지금요. 여기 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못 가는 건 삼성전자 때문이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당장 지금 하반기에 이번 반등 때 네. 이걸 돌파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돌파하고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면서 그거 올해는 요걸 돌파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이따가 이제 섹터 얘기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 종목별로 테마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지금 된 거예요. 좀 다릅니다 지금 사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뭐 차트 네. 보여드렸지만요. 지금 워낙에 소위 향후 전망도 안 좋지만 그 소위 센티멘탈이라고 하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지금 SK하이닉스잖아요. 이쪽이 너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시장을 얘네들이 안 좋으니까 이제 안 돼. 쇼 쳐야지, 또는 뭐 인버스 해야지 이렇게는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얘들이 안 가는데 시장이 어떻게 가냐 이렇게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걸 말씀을 하실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시가총액이 예전에는요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제일 높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이 투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이 같이 가지 않아요. 네. 잠깐 팁을 드리면 요즘에 제약바이오 좀 오르죠. 네. 왜냐 반도체가 빠지니까. 반도체가 빠질 때 제약바이오가 좀 오르고 그리고 반도체 좋으면 제약바이오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 시장이 같이 가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근데 얘네가 투톱이었습니다. 시가총액에서는요. 그런데 새로운 게 생겼죠. 이번 팬데믹 이후에 작년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네, 배터리가 생겼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잖아요. 그렇죠. 걔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3개예요. 지금 3개입니다. 근데 배터리를 저는 그냥 2차 전지만 말씀을 드리진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래 차를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완성차 메이커,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배터리니까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요게 그냥 차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지금 미래 차라고 표현할게요. 지금은 반도체, 미래 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반도체가 빠지는 동안 제약바이오가 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를 세워두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세워두고 지수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차와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올라갈 개연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뭐예요?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 차에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차에서 그걸 끌고서 가고 전에 있었던 거는 그냥 세워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반도체 사이클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얘는 전형적인 사이클링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는요 전 세계 경기 사이클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분위기에 같이 타거든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조금 더 미적으로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호황이었던 2020년 후와 2021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멈출 것 같지 않고 네. 뭐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일단 재고는 있고 수요는 없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설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증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증설을 안 하니까 그 뒷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 증설을 해야지 부품 장비사, 특히 장비사들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걔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처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치포죠, 치포. 치포 얘기를 하죠.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있어요. 이번 달 말에 뭐 회담이 뭐 있지 않나요? 뭐 8월 안에까지 네. 이제 치포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쪽으로 분위기는 잡혀 있습니다. 그거 네. 우리 안 들어가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요 말씀은요.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지금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할 거냐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네. 반도체는 우리가 1위잖아요. 네.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갈등에서 우리가 중국, 미국이 있는데 우리 미국 손을 잡았어. 그럼 중국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한테 어떤 보복을 하려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반도체를 중국에 많이 팝니다. 수출합니다. 그럼 니네 거 안 쓸 거야. 이렇게 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피해잖아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안 쓰고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자력으로 또는 다른 국가에서 쓸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걸 안 쓰는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아주 고사양의 기술력이 아닌 품목들, IT들, 가전들 이런 것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 대표적으로 의류,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화장품이 신저가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그 치포와 미중 갈등의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치포가 화장품에까지? 보복을 다른 쪽에 하는 거죠. 반도체를 안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반도체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네,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연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미국의 손을 잡았을 때 수혜인 쪽이 또 있어요.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는 피해인 거죠. 피해죠? 예, 그럼 피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중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하거나 중국하고 경쟁이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수혜겠죠.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중국 거 안 쓰고 우리 거 쓸 거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뭘 것 같습니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1위가 어디예요? CATL이잖아요. 그렇죠. BYD 올라오고 걔네들 있잖아요. 요번에 CATL이 미국에 공장 짓는다는 거 그거 안 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잖아요. 또는 연기하겠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요번에 주는데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그걸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쓰는데 부품이나 뭐 원재료나 이런 거 중국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 전 세계 배터리의 소재는요, 80% 이상이 다 중국 거 써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좀 안 돼, 그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돼. 너무 무리하게 그냥 던진 말이고. 근데 이제 부품이나 아니면 완성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중국 거보다는 그럼 중국 거를 안 쓰려고 하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동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중국의 CATL 1위고, 우리는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 메이커3가 있잖아요. 네. LG 엔솔, 뭐 SK온, 네. 삼성 SDI. 얘네들은 미국이 만약에 중국 거 여태까지 CATL, 테슬라가 다 쓰다가 정치적으로 중국을 견제해. 그럼 얘네 저기 수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을 보면서 어떤 쪽이 수혜가 되고 어떤 쪽이 피해가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반도체는 피해 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지금 중국이 완성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장비나 부품을 우리나라 수입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작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 수치는 지금 뭐 안 좋았고 그랬지만 반토막 났어요. 수입을 반뿐이 안 했어요. 네. 물론 뭐 중국의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국은 우리한테 그렇게 알게 모르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우리가 더 기술력이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피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쪽이 뭐냐면 반도체 쪽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자체가 마이크로테크놀로지도 지금 마이크로테크놀로지 먼저 그거보다 먼저 엔비디아가 발표했죠. 엔비디아가 지금 향후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매출 전망을 엄청나게 낮췄어요.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제 경기 둔화 우려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완성 메이커들이 반도체 메이커들이나 이런 데들이 뭐 CPU 뭐 하는 인텔이나 이런 데들이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증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우리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반도체 수요도 주는 거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좋지 않은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물론 어떤 자료들 보면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들 급반등했거든요. 그 시티그룹에서 바닥은 온 것 같다. 바닥론 얘기를 하고 또는 장기적으로 이럴 때 사서 이거 이제 있으면 된다. 엔비디아 지금 사야 된다. 인텔 사야 된다. 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등은 주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의 팩트는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요번에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 반등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 부장님 하반기 유망 섹터가 이제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는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변수가 많아요.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대표 종목이 있어요. 제약바이오 올라 그러면 꼭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뭐 레오콘바이오, 알테오젠 뭐 있어요. 그 대장 애들이. 얘들은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요번에 많이 올랐어요.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그냥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도 요번에 셀트리온이 뭐 갑자기 뭐가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 셀트리온 차트에 한번 보세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네. 거의 네. 두 배 가까이. 많이 올랐죠, 되게. 그게 사실은 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시장의 변화. 근데 얘네들이 전체를 끌고 갈 거냐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수급이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로 옮겨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약바이오 오르니까 여기에 보고서들이 나와요. 뭐 이런 좋은 뭐 M&A가 많다, 라이센스 아웃 재료가 있다, 뭐 이런 재료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오르니까 갖다 붙인 거고 반도체 이 수급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적 요인이에요. 어느 순간에 반도체가 반등을 좀 얘네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중간에 있었던 하나 미래차, 자동차와 배터리와 전장 부품 얘네들은 끌고 갈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주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셀트리온 얘기했어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삼성 바이오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아까 그 바이오를 만약에 한다면 꼭 오르는 대표 종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사실은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봉 한번 보세요. 월봉이에요. 이번 하루에 이게 뭐가 빠졌어요? 얘는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낙폭이 크지 않았으니까 아까 셀트리온보다는 상승폭은 좀 작죠. 네. 조금 작지만 네.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대표 종목은 괜찮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게 IT예요. IT.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인데 근데 불행한 거는 그리고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IT가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더 강하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요번에 반도체가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네. 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 2650 정도 가 있어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6월에. 근데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 두 번째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도체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반도체와 IT와 제약바이오예요. 사실은 이제 배터리가 올랐기 때문에 배터리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두 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IT 전반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는 반등을 해서 2513까지 왔지만 체감지수는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렇게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으로.